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주 편하게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한글로 허브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또 채널 나옵니다. 그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 그쪽으로 또 체험 신청 혹은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되니까 편하신 쪽으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출해 주시고, 일단 뭐 박셀바이오, 최근에 사실 뭐 박셀바이오의 흐름 자체를 뭐 긍정적이냐 마냐 뭐 떠든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총 맞아도 할 말이 없죠. 그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다. 정말 좋지 못하고, 뭐 우리가 좀 여긴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하는 저점들까지도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이죠. 속된 말로 지지 구간을 깨고 요거 하나.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체험이었죠. 저번 주 무료 체험에서 요거 하나 먹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그 외에는 먹을 구멍이 없었다. 요때는 빼고. 요때는 뭐 재료 나오는 날이니까. 근데 지금 머물러 있는 구간을 보면은 머물러 있는 구간을 보면은 싹 요구간입니다. 싹 요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던 구간에서 시세를 시작했던 구간의 갭을 딱 메꾼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뭐 이렇게 간다? 아우 쉽지 않죠. 사실 냉정해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버티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시켜서 물량 소화를 한다든지, 그래도 좀 단기 물량들은 좀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좀 던질 사람들은 좀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앞자리 3 바뀔 때도 똑같이 봤던 거지만, 뭐이 구간에서 뭐더 빠질 구간도 없는 것 같아요. 더 빠질 구간도 없고, 빠질 구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더 산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리스키하죠. 왜냐면은 이걸 사가지고 내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좀 횡보하고 있을 때 나는 주식을 안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셀바이로 뭔가 더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시간 죽이고 투자금 묶인 상태로 있겠다, 주식이 있겠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고, 제가 뭐 예로 들어드렸던 뭐 ST큐브 같은 것도 면역항암 관련 기업인데 얘는 분위기가 다르죠. 얘도 11월 발표예요. 똑같이 중간 결과 11월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박셀바이오가 단기 100% 올라갔을 때의 흐름을 얘는 이제 타주고 있는 거죠. 원래 면역항암 관련 대표 기업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박셀바이오였잖아요. 네, 박셀바이오였는데 사실 뭐 자리를 또 뺏겼다라고도 할수 있고, 근데 뭐 이거 진짜 딴지 걸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간암하고 폐암하고 똑같냐 뭐 이런 식으로 딴지 걸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그냥 그 바이오 종목이 암이냐 아니냐 딱요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뭐 시장과 상관없이 갑자기 뭐 임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이슈를 내보낸다든지 그거 말고는 그냥 바이오면 바이오고, 그중에 좀더 나누면은 뭐 치매니 탈모니 암이니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폐암이니 간암이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해보면서 폐암 관련주, 간암 관련주, 위암 관련주 나누십니까? 안 나누죠. 바이오 암, 이 정도로만 나누지. 그렇기 때문에 뭐 대장이 뺏겼다고 해가지고 뭐 폐암이 최고다 이게 아니라, 암 관련주 안에서 바이오 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면역항암 관련주 안에서 지금은 ST큐브는 살짝 대장이 바뀌었고, 다만 ST큐브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11월 달로 가는 거고, 박셀바이오는 한번 재료가 나온 거고 딱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앞서 있는 건 박셀바이오는 어쩔 수 없어요. 박셀바이오는 이상하고 있고. 일상 발표니까, ST큐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5명 다 했는데, 이제 20명 다 찾고, 20명 다 채운 다음에 투약 완료했다, 그리고 결과 가지고 언제 발표하겠다, 라는 윤곽이 나올 필요 없어요. 윤곽.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매수할 생각을 잘안할 겁니다. 예, 매수할 생각을 거의 안할 거고,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 돌아와라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재료가 필요하다, 이슈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이슈는 결국 뭐예요? 뭐 과거만큼 강한 게 제일 좋겠죠, 사실. 과거만큼 진짜 강한,
그런 흐름, 혹은 아니면 기존에 움직였었던 그런 테마들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 그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 필요하지, 지금 뭔가 서프라이즈로 뭐 갑툭 튀어가지고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 뭐 네, 여러분들도 머리로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윤곽이 좀 더 나와줘야 됩니다. 즉, 어떻게 된다? 언제 20명이 마무리가 되고 20명의 대략적인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이고 그 결과는 어디서 발표를 할 것이다,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까지 그런 윤곽이 하나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나와줘야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시세 주고 조정 주고 시세 주고 조정 주고 시세 주고 조정 주고 시세 주고 조정 주면서 박셀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 바이오가 좋다라고 느끼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요. 바이오가 좋다라고 느끼기에도 사실상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이 좋은데 박셀바이오만 바이오만 안 좋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테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로봇 좋지 않나요? 뭐 재건 좋지 않나요? 걔네들은 시장을 끌고 가는 건 아니죠.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거는 어떤 걸 보통 말을 하냐면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냥 단순히 뭐 개별 테마, 뭐 태양광, 네?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을 절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절대 끌고 갈 수 없고, 지금 우리는 그냥 바이오 장세 중에 바이오도 좋지만 바이오 오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면역 항암, 항암 쪽이 좀 수혜를 받아주는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풍 아쉬운 흐름이 맞다.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아쉽습니다만, 지금 뭔가 박셀바이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박셀바이오는 박셀바이오대로 두고, 박셀바이오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다른 먹거리 수단에서 먹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체험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도 무난무난하게 또 승률을 95% 이상 또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추천드려서 지금 세 종목 수익 청산 오늘까지 했고 한 종목 시간에 올라가면서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목표가 내일 아침에 무난하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동일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입니다. 그게 어렵다 하시면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 한글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니까 그쪽으로 입장하시고 체험 신청, VIP 문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